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함께 외쳐볼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오늘도 US스택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아니죠.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금 밤사이 700불을 회복을 했는데요. 마감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웬만하고 좋은 주식 그냥 버티는 게 상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미국 주식은 좋은 주식을 꾸준히 갖고 하는 것이 모든 덕목의 최고의 덕목이다라는 것 꼭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우지수는요, 네. 제일 오래된 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커버하는 건 사실 S&P500의 상징성이 큰데요. 하여튼 S&P500도 또 멀지 않았고요.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했어요. 네, 네. 장중 뭐 종가가 사상 최고가가 되겠고요. 나스닥은 좀 반등했는데 나스닥도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나스닥은요. 그렇지만 다우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가는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상대적으로 기술주 비중이 3대 지수 중에 가장 적거든요. 딱 그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는 흔히 얘기해서 가치주라고 얘기 분류되고 경기 민감주 분류되는 게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다우 30에. 예, 물론 기술주도 한 6개 들어가 있지만 네. 그렇게 일단 보시면 큰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같고 로테이션 얘기하고 섹터 로테이션,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 하지만 저는 그래요. 전 주식시장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그런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 결국 같이 갑니다. 미국 시장은 같이 가고 11개 섹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형님 먼저 아우마니를 꾸준히 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하시면서 좋은 주식인데 전제 조건 좋은 주식이고 웬만한 큰 주식인데 혹시 물려 있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괜히 위안을 드는 게 아니라 저는 괜히 꿈과 희망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그냥 갖고 가시라. 좀만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제 업종별 움직임을 보더라도 네네. 잘 오르는 업종은 뭐 계속 잘 올라요. 네. 네. 에너지 업종 엄청 또 올랐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에너지 업종이 연초 대비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림에도 보이다시피 에너지 업종, 산업재, 금융재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들어가는 물론 기술주도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경기 민감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강하다. 소재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장하다. 카포 있죠. 저 구리야. 우리가 지금 또 9년, 10년 만에 또 최고치 운동 기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강한 흐름에 들어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네. 거기에 좀 구분은 필요 없고요. 사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포함된 건 뭐겠습니까? 산업재도 들어가고 에너지, 금융주 제일 많이 들어간 거가 종목으로 딱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부자는 1, 2 부자가 더 형님들이 있지만 누구나 다 제일 존경하는 형님으로 제일 부자 어르신은 우리 또 워런 버핏 형님이잖아요. 버크셔스웨이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오늘 그 아시다시피 이제 찰리 멍거 아시잖아요. 찰리 멍거는 네. 부회장이고 파트너죠. 네, 파트너는 이제 두 살 위입니다. 그렇지만 한 동네 출신이에요 다.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거가 자기네가 처음 살아가고 어렸을 때 만났던 사람이 400m가 떨어 있다는 거예요 집이. 평생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이분 이제 자기 개인 회사가 하는 게 무슨 포스트 그 신문사 하나 있잖아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주주총회는 거 IR 하면서 오늘 그분의 얘기가 다 나옵니다. 다 얘기하는데 이분은 보통 얘기를 다 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분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가 분들이 너무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로빈을 통해서 너무 단타하고 데이트레이딩하고 레딧 이런 걸 하면서 너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그 사람들은 버블의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분의 얘기를 다 선호하지 않으시겠고 그분이 오늘 비트코인도 비판했고 테슬라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좋게 얘기했지만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좀 여유를 가지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 보자면 일단 우리 장 본부장님의 최애 종목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발표가 됐나요? 네,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뭐 시간에서는 좀 올랐다 떨어졌다 좀 하고 있고 시간에서는 아마 조금 떨어지면서 끝났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 실망할 수 있고 늘 좀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한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런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았는데 저는 이런 숫자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는 딱 하나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죠? 지금 엔비디아를 발목 잡는 건 ARM이잖아요. ARM이잖아요. ARM이죠. 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암의 인수에 대해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인수되면 환상적인 자기네가 그래서 에코시스템을 갖게 된다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될 수도 있죠. 나라 SEC나 이런 데서 다 통과되고 이게 거기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도 들어가고 막 중국도 다 어느 나라가 딴지를 걸면 안 되겠지만
이만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을 잠깐 언급해 보자면 게임스탑의 주가가 또 100% 넘는 급등이 나타났어요. 이건 게임스탑이 지금 보니까 뭐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말이 나와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또 바닥권에서 하네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말할 코멘트할 게 없는 것이 네. 그게 바로 이제 앞서 말했던 찰리 멍거가 얘기한 거가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뭐 그 현상이고 그게 주식은 선악이 없다고 제가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없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전 진심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식은 한국이건 미국이건 간에 3분 이상 내가 그 짓을 왜 사야 되는지를 남한테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소용이 없어요. 아들 소용없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3분 동안 좀 객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월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물론 어제장에서는 반등을 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반등이 이어갈 거라는 확신을 좀 갖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변동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분명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방향성은 마이너스지만 엊그저께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저금리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게 경험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다. 왜?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것으로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네드 데이빗도 결국은 매수 기회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멀티플들의 부담 때문에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리더십이 어떤 부활 정도, 회복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 성장주를 그냥 성장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장주를 그 소위 그로스 스탁이랑 밸류 스탁이잖아요. 네. 근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로스 성장주지만 한국말로 하면 우량 성장주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약간 어렵지만 그게 퀄러티 그로스 스탁이라고 표현합니다. 퀄러티. 퀄러티라는 게 뭐냐면 진짜 현금이 많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네. 그리고 또 ROE가 높은 겁니다. 그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 캐시플로우도 좋은 거예요. 그런 걸 퀄러티 주식이라고 합니다. 우량주라고 약간 가치주랑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몇 가지 특징적 항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저울의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부장님 어제 뭐 최근에 말씀하시는 빅테크들 있죠. 아마존, 애플 그런 게 그로스 그냥 그로스 스탁이 아니라 퀄러티 그로스 스탁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 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여전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뭐 성장주라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실적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은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짐 크레이머가 이야기한 Back to Normal,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관련한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 10개의 종목을 발표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미워도 다시 한방님은 디즈니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짐 크레이머의 Back to Normal 관련된 종목 10개 중에서 디즈니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Back to Normal 주식이 10개가 나왔는데 네. 아, 개인적으로 짐 크레이머를 굉장히 제가 흠모하는 사람입니다. 흠모하세요? 네, 제가 진짜 그 머리 스타일만 아니었으면 네.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 분입니다. 막 소리도 내고.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뭔가 역동적 있는 게 그런 분이잖아요. 예. 근데 아, 머리를 밀어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머리를 한번 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어울리실 식사 못 하십니다. 식사 못 하세요. 아닌데. 아, 그래요? 아, 개인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디즈니. 그분이 얘기한 건데 제가 보고 놀란 거는 물론 교수님이 이거 아주 재미있게 디즈니 말씀하시겠지만 네. 하나도 모르는 게 없더라. 종목. 하나가 몰라요, 잘. 아홉 개 다 아는 종목이 없더라. 예, 거의 다 아는 종목이라서 네네. 사실 우리가 일상으로 가게 되면 어려운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쵸. 일상적으로 많이 아는 게 투자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우리 나와 있는 영웅문 글로벌에 있는 0606 화면 중에서 목표 주가를 같이 보여주는 그림을 좀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즈니인데요. 목표 주가 이제 국방색인데 녹색이죠. 녹색. 오랜만에 국방색, 나오네. 국방색. 예. 지금 매우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네. 뭐라 하든 간에 지금 목표 주가 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디즈니 플러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전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정말 백신을 맞고 조금 나아진다 그러면 저는 공원에 갈 것 같아요. 돈을 내고. 가죠. 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극장도 갈 것이고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 디즈니나 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어도 저희가 많이 보유한 주식이 디즈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는 주가 높지만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주식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즈니는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움직임들이 어젯밤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사실 이 디즈니랜드 많은 정말 전 세계 어린이들이 또 어른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 이게 사실 또 개장을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고 더 가장 큰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OTT 서비스와 함께 큰 실적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디즈니에 대해서 우리 또 교수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오늘 종가는 이제 200이 깨졌었는데요. 네. 오늘 장중 200달러를 찍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달러는 신기온을 갖다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시면 많은 분들이 질문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늦지 않았냐라고 질문할 텐데요. 네. 짐 크레이머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상당히 지금 액션이 크고 좀 과장된 목소리를 하는데 본인이 다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비싸다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너희들이 지금 항의할 수 있지 않냐 시청자분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사야 되고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이유를 뭐죠?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다 아는 단어 하나를 얘기합니다. This is so good. This is so good. 굿이란 겁니다. 굿. So 좋은 good. 회사라고. 그러니까 가격 그런 건 묻지 말고 진짜 좋은 회사다. 그거가 사는 이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백투노바와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은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이제 여행을 간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호텔을 제가 뭐 안 가봤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역 때문에 말입니다. 이 영화가 나오면 문을 잠가놓고 청소한 다음에 그 테이프를 붙여버립니다. 봉인해서 들어간 사람이 소독한 게 들어간다는 것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일단 여행 관련자가 크다 보니까 지금 가까운 쪽에는 지금 예약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호텔 가서 할 게 많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여름에 호캉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 즐기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진짜 조금 나아진다 그러면 호텔은 정말 많이 갈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좋은 종목이 메리어트 호텔이다 보니까 얘기했는데 언젠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한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메리어트 호텔 그 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해외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라도 좀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뭐 인근에 있는 이런 호텔을 가서 호캉스를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해외에서도 네, 맞습니다. 여행을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디 좀 가서 편하게 쉬자라는 생각으로 호텔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쉬어가는 분도 계시죠. 네. 네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 가시면 뭐 카지노라든지 네.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네.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 되게 즐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거기서 그 안에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네. 이런 액티비티가 좀 많은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국가에 걸쳐서 체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메리어트 호텔이 두 번째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 리조트 윈 리조트 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솔직히 마음이 안 듭니다. 이거는 이제 카지노죠. 때문에. 네, 카지노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고 우리 교수님이 카지노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카지노에 교수님은요? 카짜도 저는 싫어합니다. 좀 많이 가봤죠. 많이 가보셨어요? 아니, 교수님은, 저는 많이는 아니고 한 세네 번. 아 그래요? 세네 번? 교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면 딴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따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거만 해요. 뭐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이렇게 주사위 이렇게 하면은 그 맞추는 거 있잖아요. 룰렛이요? 네 룰렛. 아 룰렛. 저는 그거만 해요. 그래요? 하여간 정말 실망스러운 얘기 하시는데 하여간 중인데 여기서 여러분 상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MGM 리조트라든지 라스베가스 센즈 같은 경우에 이게 보통 보시게 되면 LA 쪽에서 많이 매출이 나온다는 그게 아닙니다. 네. 예, 그 어디입니까? 마카오. 아니 마카오. 네. 마카오 쪽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큰 손들. 예, 중국 예, 중국 큰 손들. 근데 저도 마카오 한때는 좀 안 다녔는데 요즘은 차차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예전에 이제 홍콩 여행을 좀 종종 갔을 때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카오의 가장 유명한 그 큰 호텔 뭐죠? 이름이? 그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분들이 리오. 우리나라 한국 분들이 리오 말씀하시는 리오. 아니 뭐 네 글자였는데 그 호텔을 많이 가셔서 그 호텔 카지노를 많이 가신대요. 근데 실제로 여기 가면은 돈을 딸 수가 없다. 베네시안 호텔, 베네시안 호텔에 가는데 두 번째 큰 호텔에 가라. 그래서 저를 이제 그쪽으로 안내를 해줬는데 거기서 소소하게 저녁 정도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이거 뭐 불법적인 내용 아니에요?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생기 발랄하게 방송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저희 아버지는 모르는 예. 일입니다. 예. 절대 저에게 카지노에 예. 킵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예. 앞으로는 안 가도록 할게요. 손 털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니저트 확인해봤는데 뭐 저희가 안 해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주가의 상승과 매출 증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또 항공주 그렇습니다. 중에서는 또 요게 나오는 이유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저가 항공주의 대표 기업인데 사실은 엊그저께인가요? 도이치뱅크에서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가겠죠. 가겠지만 네. 저는 살짝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어떤 비행기에 타면 남과 모르는 그 좁은 공간에 앉지 않습니까? 네. 약간의 누가 옆에 기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약간 좀 그런 찝찝함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비행기 탈 때 혹시라도 만약에 백신 여권을 제시하라고 하지 않을까. 백신 접종 예, 여부에 대해서 예, 예, 확인. 고기 하나 추가된다 그러면 약간의 조금 더디게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최근에 혹시 제주도 가는 항공편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가보셨죠? 예.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 텅텅 비어 있을 줄 알고 정말 사람 안 간다고 했는 줄 알았는데 풀입니다. 꽉 차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국내 여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내 여행이 많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도 국내 여행이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저가항공을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 지역 그 나라에 있는 저가항공이 돈을 잘 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더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현재 목표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종목이 크루즈 관련된 종목이에요. 사실 크루즈는 회복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인데요. 네.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CEO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년이 되면 정상화에 한 발짝 다가지 않을까. 한 발짝. 예, 한 발짝이 작은 건지 그러니까 정상화된다는 게 아니라 넓은 한 발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는데 주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가선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올라갔는데 네. 내년부터는 어쨌거나 예약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 그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그 배가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 아직까지 인상이 남아있거든요. 네. 거기서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걸리면. 제가 보기 크루즈가 가장 늦게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CEO 측에서는 일단 한다. 내년 정도가 아마 많은 분 탈 것이고 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약간의 그 의아한 감정을 갖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크루즈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모르죠. 인지조화가 잘 안 되네요. 네. 크루즈는 이제 제가 워낙 오래 정도 갈라고 했었는데 하도 누가 주위에 추천을 갈라고 했는데 오늘 네. 못 가고 저는 내년 정도에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네. 크루즈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한강에 보면은 크루즈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결혼한 왜 무시하세요? 아니 그 크루즈 한강 크루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느낌 다르죠? 예, 스케일이 유람선, 다른데 예, 뭐 어쨌든 예. 그 크루즈에서도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루즈 결혼식이 굉장히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들도 우리나라도 보고 뭐 싱가포르도 보면은 국경을 넘어가진 않지만 그 항공에서 한 2시간 여행하고 내려오는 그런 네, 패키지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크루즈도 관련해서 그런 상품을 좀 내놓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면세도 이용할 수 있고 여행도 간단하게 네. 뭐 이렇게 지역에서 여행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지 네. 않을까 네, 그런 걸로 돈 벌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혹시 이걸 쭉 차트가 나가는데 이 공통점이 여러분 아마 못 찾으실 것 같아요. 네. 어제 다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어제. 지금 이게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도 7%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거나 뭐라 그래도 이런 종목이 가는 시점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긁어야죠. 네, 긁어야죠. 예. 아, 비자카드인데 네. 뭐 비자카드나 저는 이제 마스터카드 쓰고 있지만 뭐 저는 우리 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쓰시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카드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그쵸. 근데 이제 보통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가면 막 긁잖아요. 네. 쪼고 막 내가 쓰겠다 하면서 싸우는데 그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모습 보인 저도 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비자카드 이런 것들은 좀 솔직한 얘기로 팬데믹 오건 안 오건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주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도 똑같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하면 삼성카드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삼성카드요? 예, 왜요? 한국에 삼성카드가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건 다른다. 예, 완전 다르죠. 예, 완전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될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돈은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데 여행을 가게 되면 뭐 비행기 티켓이나 호텔 예약할 때 그 금액 단위가 다르고 또 해외여행 가면은 씀씀이가 또 커지는 분들이 커지죠. 많으시잖아요. 예. 괜히 뭐
우리 한국에서는 만 원짜리 점심 먹을 거 해외 나가면 한 3만 원짜리 먹고. 아, 그렇죠. 네, 맛있는 거 지금 아니면 언제 먹어? 이런 생각에 그래서 관련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런 이제 사용하는 금액 단위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어떤 비자 카드가요? 여러분들 인지를 못 하셔서 그렇죠. 오늘 사상 최고가입니다. 또 아, 그렇습니까? 네. 비자 카드가 이게 사상 최고가 잘 안 나갔었거든요. 네, 못 나갔죠. 오늘 사상 최고가 못 나갔는데 오르는 것은 하나도 없죠. 알겠습니다. 어제도 3% 넘게 상승을 했던 비자카드 확인해봤고요. 이어서는 이제 경기에 대한 회보 그리고 정권이 또 바뀌면서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캐터필라를 빼놓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인프라 얘기할 때 반짝 올랐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그때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산업재를 대표하는 기업인데요. 역시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는 모습인데 각도가 상당히 예리합니다. 네. 예리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놀라운 기업인데 어쨌거나 이 기업이 워낙 무거운 주식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산업재가 가고 금융이 가고 에너지가 간다 그러면 한 종목, 두 종목도 담아갖고 계좌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 진짜 지금 재미가 없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계속 볼 게 아니고 담아보자 한번 계좌에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캐터필러 주식 굉장히 좋은 주식이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메이크업 관련해서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의 주가도 지금 보니까 주가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어제 또 사상 최고가. 예, 맞습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자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많은 분들이 갈색병. 갈색병 대표적인 브랜드죠. 이게 그 올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기업들이 2020년에요 다 죽 썼던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돈을 번 적이 없어요. 신용카드 비자도요 결제 금액이 3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던 기업인데 올해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에스트레오더가 좋아졌느냐 좋아진 적이 없어요. 다 마이너스 났습니다. 실적이 특히 메이크업 라인이 한 30% 이상 줄었고. 특히 남성용 있죠. 남성용은 그루밍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면도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다 그루밍 사업 분야인데 그건 거의 4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면도 나누고 집에 있고 그러니까. 근데 유일하게 늘어난 것이 스킨케어 시장입니다. 스킨케어는 이제 피부를 깨끗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아닙니까? 맞죠? 그러기다 보니 화상회의도 많으니까 스킨케어는 됐는데요. 이제는 올해 이제 될 거가 뭐가 있냐면 바로 메이크업 라인입니다. 바깥에 나가니까 색조 화장도 하고 파티도 하고 저녁도 레스토랑 가서 먹어야 되니까 데이트하고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고요. 또 하나가 특징은 물론 디지털 온라인 쪽에 많이 팔렸는데 발음을 못하는데 라메르가 좋죠. 라메르가 세계에서 비싸요. 가장 비싼 크림이거든요. 라메르 맞죠 발음? 라메르라고 맞나? 그렇죠 이렇게 프랑스 스위스. 예, 근데 얘네 거거든요. 에스테로더로 아닌데 전 지역에서 작년에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관없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킬러 아이템이 여기 물론 클리닉 이런 것들이 영원한 베스트 상품이기 때문에 많이 팔렸지만 그게 다 저거잖아요. 스킨케어 라인이잖아요. 그때 라메르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메르 제가 이제 한창 화장품, 그러니까 고가 화장품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게 크림 한 통에 정말 수십만 원 합니다. 그렇습니까? 한 4-50만 원대 해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우주 여행 갈 때 그 크림을 뭐 발라서 뭐 유명해졌다, 뭐 그 정도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예, 뭐 좋다고는 하지만 쓰실 분들은 많이 이제 쓰고 계시다라고 저희 집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비싼 거는 몰랐죠, 저는. 비싸요. 예, 많이 비싸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겁니다. 그거는 이제 라프렐이랑 두 개 다 엄청 비쌉니다. 뭐 어쨌든 값비싼 그런 기초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에스티로더의 뭐 그룹의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자, 이어서 확인해 볼 기업은 유코인데 유코도 그럼 약간 인프라 투자 관련 회사인가요? 이것도 철광석을 만든 회사인데 요즘에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그쵸? 사상 최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그런 철광석 가격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련값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솔직한 철광석이 많이 만들어지는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 뭐 이렇게 인프라 이런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요 산업이다 보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조금씩 다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리 잠깐 구리가 이제 구리. 닥터 카퍼란 얘기를 하고 경제학 박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물론 알루미늄은 요새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났지만 구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제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태블릿도 들어가고 전기차에 들어가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리가 중요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구리 가격이 올라갔냐면 구리 가격은 사실 지금 수요량 상관없이 작년 봄부터 올라갔어요. 팬데믹 시기에도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고 많이 그런 거 쓰는데 구리가 이제 고품이라고 그럽니다. 저품이 고품인데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품질이 좋은 구리가 갈수록 광산에서 채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품질을 원하는데 그게 올라가는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좀 지성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서 구리 관련주 몇 개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있는데 그건 별로 상관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기업은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도 지난 3월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파주에 가시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울렛. 예, 프리미엄 아울렛 운영하는 건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물론 아직까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바닥을 쳤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할 분들은 들어올만 한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 산다고 해서 막 두 배, 세 배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겁게 아직까지는 좀 가는 모습이니까 아주 시간을 길게 두고 하실 분들만 가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언젠가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보시기를 좀 기원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백투 노멀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기업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고개를 막 들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해도 앞으로도 지켜봐야 한다라고 또 강력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확인해 볼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네, 왜 웃으세요? 실업수당 신청 건수입니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82만 건이 예상이다. 예상이다. 그래서 뭐 조금 한 70만 건대가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아마 밤중에 아마도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주말에 걸쳐갖고 1.9조 달러에 대한 부양책을 가결시키겠다는 어떤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왜 보라고 그러냐면 1.9조 달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시간당 임금을 15달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거가 많이 깎인다 그러면 약간 훼손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거니까. 그다음에 오늘 실적은 베스트 바이가 있고요. 모더나, 에어비앤비, 오토데스크, 비욘드 미트, 애쉬가 있는데 여기서 오토데스크는 캐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수많은 기업이 나오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캐드가 건설. 예, 그, 예 맞죠. 예. 그 캐드입니다. 굉장히 비싼. 이거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 7일 동안 무료로 보시는데 먼저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7일.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실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 드릴 건데요. 다운받는 것부터 이걸 보시려고 그러면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 그 메뉴 중에서 프리미엄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미를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좋은데요.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이거죠. 저희가 어제 같이 했던 건데 이거 뭐 월간 미주미라든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꼭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배당에 대한 ETF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주말에 27일 날 10시에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되는 것도 꼭 보시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영상이 볼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온라인 세미나는 저희끼리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게 미주미 초이스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별도로 수강하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많거든요. 그런 네. 분들을 미주미 초이스 분들은 그냥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참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월간 미주미 오늘 저녁 7시 꼭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는 미국 ETF로 배당 투자하기 관련해서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오랜만에 종목 추천 월간 추천 포트폴리오 내용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인트위트. 인트위트라고 하는 뭐 터보텍스라고 세금 관련한 이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네. 추천가 371달러에 제시했고 목표가는 365달러인데요. 순저가는 335달러고 저희가 나름 아주 그 분석을 많이 해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수익률은 25%니까 저희가 만약에 목표 주가에 오거나 손절가에 도달하면 말씀을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월간 미주미 오늘 저녁 두 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찐한 시간 7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의 고자 론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